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오늘 방송은 한방송국 PD와 셜록헝이 결혼 심리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결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는 분위기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또 짝을 찾는데 힘들어하고, 네, 힘들어하고. 그 박사님 만나 뵙고 했을 때는 사실은 결혼과 짝의 저 부부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런 말씀을 좀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바쁘신데 좀 뵙자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 한국 사람들이 짝 그다음에 결혼 예.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탐색을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을 쫙 리스트업을 하고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쭉 정리를 해봤더니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아가는가 라는 그 마음으로 결혼을 보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신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직장 생활을 왜 하는가 하면 돈 벌고 성진 출세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훨씬 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 측면에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결혼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들을 한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비혼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부분이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라든지 하는 거는 진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자기 삶의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이 뚜렷하게 인식을 못하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서 그냥 뻔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결국에는 불확실성 시대의 한국인의 자아상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던 이유도 바로 이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왜 이 연구를 했냐 하면 우리나라 저출산 이슈를 다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정부는 저출산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뭐 수십조를 썼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작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돈만 풀어가지고 이 애 낳아라 이런 식의 멘탈리티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접근하니까 뭐 진짜 저 생각에는 이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유를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우리가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관계가 맺어진 증거로서 아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의미를 가지는데 재밌게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사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20대 최고로 높은 사망률 사망 원인이 자살인 나라에서 거기서 결혼을 생각하고 이 자식을 낳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배가 고파야지 뭘 먹으려고 그러지 배도 안 고픈데 뭘 먹으려고 하면 사실은 그 일은 잘 안 일어나요.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욕망과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사는 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뚜렷이 하느냐 이슈다라는 걸 연구를 하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 자료들을 그때 다 탐색을 하면서 그랬을 때 한국사회 결혼 이게 벌써 거의 7년 전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전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았어요. 결혼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까요? 서로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그래서 불확성 시대일수록 짝과 결혼에 대한 갈망과 욕망은 더 커진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삶, 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심리. 네. 이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아, 이 심리가 작동할 때 결혼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다양하게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게
결혼 전의 심리와 결혼 후의 심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오는 특성이에요. 결혼 전의 심리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상의 콤비를 잡고 있고 개인적 측면이든 집안 측면이든 현재 자기 수준이 짝찾기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수준이 높아지면 더 좋은 짝을 만나리라는 기대를 하고 주변으로부터의 인정 욕구도 있고 끊임없이 자기 수준을 높이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결혼 시장화예요. 여기서 이제 또 개입하는 것이 이 결혼 정보 회사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마치 시장이 나를 상품으로 놔놓고 얼마나 내라는 상품을 소위 말해서 원가에 맞춰가지고 가치가 가격이 맺어지는가 이 멘탈리티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혼 중매업체의 타겟이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구매했다 반품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거 이게 이혼율이 높아지고 조혼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이 반품 상황이 될 거예요. 네. 소비자 소비자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현실적인 걸 추구하면 완벽하게 행복해질 거라는 이 믿음인데 저는 오마이갓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불행한 삶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결혼에도 그대로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짝을 찾는 데 있어서 나의 특성이나 강점, 인간적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적인 자기 감성이 공유되거나 원나잇하는 거가 마치 우린 사랑했어요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 그래서 재밌게도 저한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혼 상담하러 오고 오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패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매체에서 보여주는 결혼이라는 게임의 룰에 충실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정확하게 이제 이런 문항들이 바로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말은 내 짝이 나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진은 이렇게 질문하면 얼마나 이게 상당히 자기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본인이 주체적인 입장이 못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혼을 인해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 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경제적 안정이 못 보던 이게 이제 가장 결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결혼은 현실이기에 조건, 연봉이나 학벌, 집안 등을 따지게 되고 결혼해도 연애하듯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참 좋은 이야기죠. 이건 저는 항상 이게 드라마에서 하는 이야기고 되게 결혼해도 연애하듯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뛰는 거는 그건 심장병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네. 그때 사람들 저 아주 재수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다. 심장병이 아니면 그렇지 않는다. 인간은 적응이 되면 가슴이 안 뛰거든요.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반쪽을 채워주는 사람이 짝이다. 이건 상당히 로망적이고요. 결혼은 남녀 둘만의 문제가 아닌 두 집안의 결혼이다. 뭐 이건 전통적 사고에서 또 이게 있고요. 배우자는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내 짝이 다른 사람들 눈에 번듯해 보이는 건 중요하다. 내 수준이 내가 만날 짝의 수준을 결정한다. 요즘은 살이 찌면 게으르고 형편이 없어 보인다. 재밌는 건요. 이런 심리가 제가 명품 소비에 대한 심리를 연구를 했을 때요. 명품 럭셔리 아이템을 구매하는 사람의 심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에서 결혼이라는 거는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결혼 후의 심리는 사실 그렇죠. 결혼 후의 심리를 한번 보세요. 결혼 후 결혼 생활의 괴로움은 결국 혼자 참으면 된다.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이 내 짝을 찾아주시라 믿는다. 현재의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잘 일하고 있다. 내가 연인이나 배우자가 없는 것은 내가 못났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하나의 짝만 가지는 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 내 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따로 마음에 둔 채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 받으셔도 됩니다. 뭐 결국에 내가 연인이나 배우자가 없는 건 내가 못났기 때문이다. 뭐 한 사람이 하나의 짝만 가지는 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난다. 내 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따로 마음에 둔 채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 결혼은 나의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남편은 바깥 일에 아내는 가사와 육아에 충실해야 한다.
서로 통하지 않아도 부부를 함께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상당히 멋있는 생각들이죠. 네. 이게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재밌는 게 결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전에 가지는 생각을 결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실제로 이 생각은 결혼 전에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에서 가지는 생각인데 실제로 이 생각 결국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욕망이 거세된 것 같은 그 상황으로 바뀐다는 것을 가지고 그거는 뭐 결국 자책과 인내 모드가 깔려있고 현실에 대한 불만 또는 될 때에 대한 무기력한 상황 그래서 자식을 낳아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요. 심지어는 배우자가 바라는 편인데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만 남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는 결혼 전에 어떤 욕망을 가진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포기하게 된 상황 그건 마치 욕망이 거세된 심리 상황으로 전환이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건 결혼하기 전과 후라는 거는 바로 이 욕망이 있다가 없어지게 된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상황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위즈덤 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 과정 워크샵 안내입니다. 위즈덤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 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 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에서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사실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거든. 20대, 30대의 심리를 조사를 해보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그 반대가 우리 사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래도 결혼은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수로 나타나고 이 욕망이 거세된 거는 어떻게 보면 소수로 나타나요. 결혼을 처음 연상할 때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20대에서 50대에 걸친 성인기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욕망이 거세된 듯한 이 모습이 다수로 나타난다는 게 이제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어려움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살게 된 나라에서 왜 우리의 삶의 욕망은 거세된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이제 뭐 기독권이라는 것의 뚜렷한 존재나 거기에 대한 좌절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MB 대통령하고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이 열정을 공유하기보다는 우리가 뭐 이 어떻게 보면 88만 세대 흑수저 이런 논쟁을 통해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뚜렷한 뭐 삶의 목표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시대로 우리는 흘러가들어 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걸 가장 이 뚜렷하게 보여준 분이 사실은 박근혜 씨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이 나오는 것 자체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실제로 그 부분에서 국가나 이 책임을 져야 되는 리더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뭐 믿을 놈 한 놈 없다든지 우리가 당했다든지 사기당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언론에서도 이 그런 이슈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정치적인 거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사실은 그게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의 이슈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장 동물적인 측면에서 저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회가 결국엔 남녀가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겨나는 결과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인데, 한국 사회는 그 부분에서 거의 지금 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황심소를 혼자서 조용히 듣고만 계시진 않은가요? 친구랑 가족이랑 황심소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들은 도통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계속 혼자 들을 수밖에 없진 않으셨나요? 황심소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픈 마음이 충만한 여러분을 위해 황심소 리뷰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황심소에 나온 사연을 가지고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그리고 덤으로 통찰까지 가져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모임의 호스트는 위즈덤센터의 이은주 박사님입니다. 그 첫 시작은 5월 10일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선착순 10명으로 제한하오니 신청 서둘러주세요.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팟빵, 황심소 네이버 카페, 황심소 페이스북 등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날 거예요. 네. 내가 이제 미혼인 뭐 남자 혹은 여자가 결혼을 꼭 해야 돼? 뭐 이거 뭐 결혼을 아예 안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꼭 해야 되는 마음이 들고, 또 결혼을 하면 나는 그럼 내가 원하는 짝은 어떤 짝이지? 이를 이제 생각하는 여행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곳곳을 여행을 해요. 그래서 네. 각국의 나라에서 결혼에 대한 조건 있잖아요. 이 사회적 신분을 중요시하거나 수준의 레벨을 맞추는 그래서 각국의 나라에서는 그 결혼의 조건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가 라는 거를 여행을 하면서 경험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결혼 전에 사람들이 자기 수준의 내 짝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이거를 각 이 다른 나라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실지도 모르죠. 근데 선생님 그 책에 세 가지로 분류를 하셨던 걸로 사회적 욕망, 그 다음에 뭐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거, 네. 가족 네.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부분은 또 조금 달라요. 맞춤형 감성형 패밀리형이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각기 다른 이제 결혼 욕망을 추구할 때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초점을 두느냐 라는 거거든요. 맞춤형은 진짜 스펙 맞추듯이 그쵸. 내 수준하고 상대방 수준을 맞추는 거, 요즘에 가장 일반적인 결혼의 형태예요. 감성형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필이 통한다. 그래서 내 필이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패밀리형은 뭐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집안하고 맞춰가지고 결혼한다 라는 게 이제 패밀리형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형이 나타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회가 좀 더 전통적인 사회일수록 패밀리형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연애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감성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것은 감성형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결혼도 비즈니스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춤형이거든요. 그 제가 이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어떤 사람이 한번 마치 여행을 가듯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행을 가듯이 그런 걸 하나하나 한번 겪어보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질문으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참 재밌는 그 사고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에센스는 뭐냐면 결국 결혼이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달린 문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욕망이 다르고 또 그것이 결혼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각기 다른 환경, 즉 각기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관찰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 나라를 돌아온다 하더라도 결국에 원래의 질문,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가나 안 가나 처음부터 안 가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굳이 돌아보고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쓴 다음에 결국에 내가 이겼구나 라고 다시 질문을 던지고 알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냐. 이런 거죠. 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듭니다만 그 누구도 저에게 대해서 결혼은 어떤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먼저 결혼한 친구들 같은 경우 하지 마라. 그렇죠. 후회한다. 맞아요. 오, 완전히 진짜 너 인생이 확 달라진다. 달라진다. 맞아요. 뭐, 그런 식이지. 그럼 제가 그 긴 교육 과정 속에서 그 결혼이란 어떤 것이고 짝은 어떤 것이고 그럼요. 어떤 너는 너에 대해서 뭘 고민 한 번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것에 대한 그 질문을 시청자들하고 같이 한번 던져보자. 자. 바로 정확히 제가 이 연구를 했고 나중에 책으로 쓴 이유도 정확히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짝을 찾는다 그러면 이 교수님 딱 나눠주신 이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돈 보고 조건 보고 결혼해야 된다. 그럼요. 그래야 된다. 이게 아주 냉정한 이성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저는 저희는 굳이 장치를 하고 교수님 말씀대로 갔다 와서 결국 또 질문이지만 차분히 차분히 우리가 한 번도 교육받지 못했고 한 번도 나한테 이 질문 던져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취지로 정말 이런 중국의 그런 물론 저희는 재단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이 맞춤형의 어떤 만인맞선대회라고 아주 조건과 외모가 가장 중요한 코드로 작용하는 그런 문화 현장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경험해보고 이것이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이냐. 거기서 또 이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이 방송국에서 프로를 만들 때 이런 식의 포맷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저거는 중국이니까 저렇다. 우리는 안 그래. 그러면서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한국의 모든 방송 포맷이나 모든 정책이나 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고 안 하고 외국 사례들, 선진국 사례들 몇 개 언급하면서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어느 나라 모델이 우리한테 더 맞습니까? 그러면 마치 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탐색을 다 끝난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좋아 보이는 거 하나 선택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강남의 귤을 강북에 갖다 놓으면 탱자가 돼요. 아무리 선진국이 좋고 남은 것 같아도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그 똑같은 이슈도 ABC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욕망을 가지고 맞춤형, 감성형, 패밀리형 이 각각의 사람이 결혼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결혼 전에 가졌었던 이 자기에 대한 이해와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면 이 각각의 상황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자기 결혼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은 책임형으로 바뀌어요. 감성형은 좀비형으로 바뀌고 패밀리형은 보헤미안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결혼했습니다 하면 나중엔 꼭 바람피우고 그거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요. 나는 자유를 찾고 싶었거든요. 감성형은요 재미있게도요 우리는 필이 통해가지고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엔 다 좀비가 돼요. 그 필이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맞춤형은요 스펙대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자 책임을 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좀비형은요 이혼 안 해요. 책임형은 이혼해요.
이 책임은 애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책임으로 나오고 재산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그거로 나오기 때문에 이혼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상황이 가장 이 잘 맞춰가지고 결혼하면 가장 행복해야 될 텐데요. 가장 쉽게 이혼하는 조건이 되는 이거를 차라리 더 고려를 해야지 딴 나라에서 어떻다라는 걸 100년 돌아봤자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저희가 그 어떤 사례의 어떤 소개와 억지 대입보다는 약간 기획 의도 자체가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본인에 대한 성찰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다 보니 그 우리의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우리 내부에서 굳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처럼 바깥에서 그럴 때는요 약간 요런 그, 컨셉이었어요. 그 컨셉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네. 한 사람 하지 마시고요 세 명을 하세요. 네, 네, 뭐 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요. 네. 왜냐하면 그 세 명이 각자 자기가 본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리액션도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춤형이 만일 아까 같은 뭐 중국 상황을 보면 어이 쟤네들은 훨씬 더 정교하게 잘하네. 어 훌륭하다. 감성은 뭐야 저거 지금. 패밀리형은 뭐 맞춤형이나 패밀리형이나 조금 맞는 게 맞지 이렇게 될 거고 또 다른 게 자유분방하게 감성을 더 중시하시는 거는 그 저래가지고 서로 좋다고 그냥 둘이 결혼하면 뭐 먹고 살 거고 어떻게 살라고 쟤네들이 저렇지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똑같이 갖게 할 거거든. 그렇게 됐을 때 각자가 자기를 찾아가는 게 혼자의 모습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네.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이 모습을 다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는 그럼 저 중에 누구하고 가까울까? 맞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삶을 바라보게 될까? 제가 이렇게 변화하는 책임형과 존비형과 보혜형이 나오는 걸 보면서 울고 싶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요 아마 요렇게 맞춤형은 중국에서 그런 게 됐고 감성형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런 외연을 가진 마스크 마손이라는 거에서 외모와 연봉과 숫자에 대해서는 질문을 언급해 하면서 아시죠? 이게 느낌적인 느낌. 네. 인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혼율이 1%밖에 안 돼요. 패밀리 형이라서. 네. 캐스트 그래서 요 세 나라에서 보는데 이게 결국 우리가 이걸 다 보면서 그러면 짝은 도대체 어떻게 골라야 된다라는 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건지. 그거가 그 저 짝 사랑 그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짝을 생각할 때는 미리 사전에 점지된 사람이 내 짝이라는 우리는 착각을 가졌는데 짝은 나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나의 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짝은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내하고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결정되는 것이 짝이다. 황심소 사연 채택 기다리기 힘드신가요?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힘들긴 하지만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 진단은 받지 않았으니 상담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여드름만 나도 병원에 가죠.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는 왜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지 않을까요? 마음의 전문가 황상민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단서와 용기,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상담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비정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하고 몸만큼 마음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삽질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 위즈덤 센터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개인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 주세요. 짝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어떤 내가 이상향
이상적인 나의 짝을 그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더욱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찾지도 못하고 찾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미스. 실제 자기의 이상형하고 매치될 가능성이 없다. 아, 그게 정말 역설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뭐 그냥 되는 대로 맡겨놔야 되는 대로 맡겨놔야 되는 이게 그게 운명입니다. 아,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요. 실제로 저는 생각해봐라.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조선시대의 부부간에 그냥 막 했죠. 점지하는 그건 뭐 부모가 정해줬고 누가 정해주잖아요. 그냥 살았죠 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누군가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때 그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호기심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하고 일단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그런 소위 말해서 사전에 그림 그리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상대에 대해서 뭐 맞춰가던 살게 되면 사랑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렇죠. 알랭도 보통이네. 그게 실제로 인간의 삶의 에센스라는 거. 근데 이제 그걸 시청자들이 봤을 때, 에이, 나는 사랑이 최고고, 나는 내가 원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 시청자의 생각을. 판타지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렇죠. 결론이 나고, 판타지는 깨지겠네요. 그래서 딱 사랑을 읽고 나면 다들 결혼에 대한 판타지가 없어졌다고 저한테 불만을 호소하더라고요. 당신이 결혼에 대해서 판타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당신의 결혼 생활은 불행해집니다. 방송은 판타지인데. 네. 자, 근데 정확하게 이제 그거 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재밌는 게 그 원앙솔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가 왜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네, 바로 거기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누군가에 대한 판타지겠죠. 그래서 그 판타지는 만나기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니마 극강을 건너지 마. 그렇죠. 아, 그렇죠. 니마 극강을 건너죠. 원앙소리가 아니고 니마 극강을 건너죠. 그 판타지는 만난 이후의 판타지를 사람들이 살면서 그것도 노년에 노년에 만든 거예요. 그 판타지는 맞아, 처음에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 얼마나 고생시켰는가. 아, 그 재밌는 포인트네요. 네,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맞네요. 그런데 우리의 결혼의 문제는요, 너무 일찍 판타지를 요구하고 그걸 실현해 주기로 할 때 결혼하면 끝. 이렇게. 네. 그럴 때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지 이야기를 해봐라. 그럴 때 좀 그 소리 들을 때 황당한 거.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이 사람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살겠다는 거 그거 왜 뭘 다 알려내? 집은 마련됐냐? 집 마련됐으면 내가 지금 그게 왜 내가 결혼해야 되는 조건이냐라고 할 때 너는 무책임하다 이럴 때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나는 우리 어른들이 진짜 이 젊은이들한테 당신들이 이루지 못했던 판타지를 자식들한테 구현하려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엄청난 불상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어른들이 요즘 젊은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자식들한테 해주는 거 봐요. 그거는요 당신들의 삶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삶에서 이루지 못한 거를 자식들한테 재현하거든요. 그거는 당신들의 자식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당신들의 결혼 생활이 차라리 행복해지려면 자식들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의 그 마지막 그거를 차라리 멋있게 판타지로 만드세요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공감을 참 많은 분들이 잘 안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판타지를 준다는 건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판타지를 젊은 시절에는 판타지가 없어도요 훨씬 살 수 있어요. 사랑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네. 사랑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훌륭하신 지적이세요. 그럴 때 서구사회의 사랑과 전 동양사회에서의 사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요. 서구사회에서의 사랑은 아주 강한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나 셀프가 강한 사람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충족시킬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지 아주 뚜렷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서구사의 기준이고, 사랑은 그 서로서로 각기 뚜렷한 자기 정체성과 셀프가 있는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 그런데 한국사회, 뭐 또는 동양사회, 저는 한국사회가 특히 더 심한데, 한국사회의 젊은이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성 대신에 가족이나 자기 속해 있는 조직이나 또는 자기의 과거 학벌이나 집안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정체성이고 자기 셀프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동물적인 측면에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사랑이냐, 심리적으로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게 사랑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동물적 욕망이 충족되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껏 해봤자 한두 달이면 끝나요. 그렇죠. 너 길어봤자 6개월 이상도 잘 안 가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관계가 뭐야? 이거는 노골적이라도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 지금 한국 사회는 그게 이중적으로 섞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하시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혼해야 되겠다고 해서, 왜요? 그러면, 아니 같이 잠을 자서 좋기는 한데 내가 굳이 이 사람하고 옛날에 같은 집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한 후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결혼하기 전에도 널 같이 잘 수 있었고, 결혼한 후는 내가 좀 자유의 시간을 가지고 싶고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인데 이제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막 거의 구속받는다. 네, 공황장애 상황까지 있다고 하면서. 아, 구속받는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더 웃겼어요. 자기 사기 결혼 당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자기 결혼은 자기가 합리화시키지 못하니까. 자기는 자기 결혼 다음 이럴 줄 몰랐다 이거지. 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왜 결혼이 동거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안 좋냐, 결혼을 함으로써 내 삶이 더 망가졌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분명히 결혼은 동거보다 나아야 되는데 왜 동거하고 별 차이가 없냐. 엉치죠. 그 비혼을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결혼 안 하겠다고. 예. 그런 젊은이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 친구들의 비혼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혼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놔둬야 되나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통 그냥 깊은 대화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결혼해도 귀찮다고 하거든. 네, 정확히 그래. 귀찮다. 첫째, 결혼을 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요. 그럴 때 여자친구는 있어요. 근데 결혼을 왜 해야 되죠? 맞아요. 네. 그럴 때 가장 큰 이유는 결혼에 대한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동물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거 외에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아, 깊게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네. 그리고 결혼에 대한 본인한테의 하나의 모델은 누굴까요? 신데렐라. 아니에요. 부모예요. 아, 부모구나. 네. 그렇죠. 그럼 당신의 부모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것 같습니까? 뭐 안 그런 것 같은데. 저 두 분은 왜 결혼했나 싶다는 생각이 들고. 아, 그렇군요, 진짜. 네, 그런데 그런 친구 보고 결혼을 해라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조차도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폭력적이죠. 경제적인 문제나 집이나. 아니에요. 저는 그 많은 경우에요. 경제적인 게 진짜 문제가 됐다면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다 결혼을 못했게요. 그거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분위기였으니까. 하는 분위기,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결혼은, 그래서 저는 결혼은 헤어지기 싫고 둘이 같이 오래 있고 싶을 때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게 분명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 욕망은 곧 사라지잖아요. 같이 오래 있고 싶다는 욕망이 곧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것이 단순히 저는 사라지던데. 아 그래요? 다행스럽게 각자 자기 할 일이 있으면 이 그걸 하는 시간으로 많이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 네, 그거 좋은 질문이세요. 뭐가 좋으셨어요? 저요? 네. 그냥 혼자 살 때는 자유로운데 가끔 외로울 때가 있었고요. 그럴 거? 결혼했는데 같이 사는데도 여전히 외롭다는 거 느끼시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게 느끼셨어요? 외롭다기보다는 귀찮다. 그렇군요. 결혼하고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제 그러니까, 와이프 같은 경우는. 예. 네. 뭐 자기가 만드는 거죠, 뭐 그 외로움. 그러면 너무 섭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왜냐하면 외로움의 정체가 뭔지를 알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외로움하고 결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죠. 이 외로우니까 결혼합니다. 근데 저는 내가 혼자였는데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건 저는 외로움 때문이라고 저도 처음에는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나서는 외로움은 내가 누구랑 같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인간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 그걸 훨씬 심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덜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차이는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디얼리스트나 로맨티스트 성향인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외로움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휴머니스트나 리얼리스트, 에이전트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느낀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제가 충분히 인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결혼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저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 라는 게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진짜 비혼이라는 그 기준으로 가지고 해라 마라라고 하는 건 상당히 폭력적이다. 네. 네, 맞습니다. 아이를 낳아라 마라 하는 것도 똑같이 폭력적이다. 네. 저는 이제 연애를 오래 해서 결혼했는데 네.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은 정말 결혼을 후회했어요.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이거 막 그냥 자유롭고 내가, 싶고 내가 쏘갔다 생각이 드는데 쏘갔다까지는 아닌데요. 연애만 계속할 거죠. 그냥 자유롭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보고 살면서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뭐 서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막 일하니까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40이 넘어가지고요. 정말 좋았죠. 좋죠. 맞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바탕에 치은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지예요. 네, 약간 저희는. 그거. 예. 네, 정말. 그런 약간 변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을 네. 어떤 인생 전반을 걸쳐서 그런 결혼의 모습과 그걸 약간 판타지 요소까지 넣어서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많은 젊은 사람들도 결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은 효과가 있는 방법이 아까 말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는 식으로 그거 되게 예. 네 해줘야 되는데 생각을 못한 부분 네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드라마는 반대로 지금 하고 있죠. 결혼하기 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 결혼을 하는 게 좀 더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널리 네, 그렇게 물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합이 맞아야겠지만 네. 네. 그렇군요. 오면 5시에 일어나셔야 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비혼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뭘 제시를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겠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사례를 아까 말씀하신 니마 같은 사례를 좀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그거를 계속 많이 보여주는 것이 좋지. 개인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이 나라는 언제부턴가 참 과도하게 개인의 삶에 그렇죠. 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부분인데 네, 개입하려고 하는데 진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뭐 지금 저출산 문제든 자살 문제든 결혼 문제든 이런 게 사회적인 의식 수준이 바뀌는 부분으로 필요한데 제대로 알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 생각이에요. 지금 어설프게 개입해가지고 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고 진짜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게
정부의 뭐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고 결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즘 그러면 아니 이게 그 결국 그 우리가 생태계라고 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그 네. 그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해야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게 그런 생태계 조성을 하는 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는 뭐 주거 그 주택 정책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뭐 쉽게 말했어요. 그거를 하고 있다가 아니라 네. 더 악화시키는 다양한 삽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삽질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결혼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정부에서 보여주기 위한 또는 나눠주기 위한 마치 뭐 수당 몇십만 원쯤에 애 잘 낳아서 키울 거다 식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고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삽질을 대한민국 정부는 너무 잘하고 있다. 라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럼 선생님 어떻게 방향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이게 저희들의 마지막 고민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건 아주 훌륭한 문제 제기시고 그거에 대해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는 정부가 못하니까 뭐 다른 방식이라도 길은 끊임없이 찾아서 그거를 대중들하고 소통하고 공감해야지 길이 나오지. 그냥 이렇게 다 주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탄핵정부, 촛불정부 탄핵정부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설 거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역시 또 좌절감은 반복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올 연말쯤 되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 타이밍에서 뭔가 좀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예. 하, 이게 참 거의 한 10년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진짜 울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팟빵 황심소 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황심소 해피 나눔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후원해 줄 수 있을까? 위로나 힐링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답을 엉뚱한 데서 찾네. 셜록 광은 말해, 이분 지금 문제는 뭐야? 이젠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총괄의 서지영, 편집의 찬찬이었습니다.